전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메디 마조히스트예요? 최은우의 마법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아! 야! 뭐 완전히 뺏었죠, 이제. 네, 최은우의 마법 속으로의 과학자 두 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우리 슈퍼스타께서는. 앞에 일정이 지금 아직 조금 늦게 끝나서. 예, 일정이 늦게 끝난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임시로 이제 최은우의. 호스트예요, 호스트. 네, 마법 속으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법에서 없애버렸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사실 여기 이제 이 두 친구, 뭐, 궤도부터 시작해서는 안될과 이전부터 오래 전에 정말 알았던 친구들. 아, 언제죠? 98년인가? 98년. 99년 뭐 그때, 그때. 98년 저는 두 분에 비하면 98년 99년이고 이 친구는 2013년 정도에 그때는 학생 카이스트의 마인드프릭이라는 마술 동아리 알아요 알아요 마술 동아리에서 동아리 장이었죠. 그 연습부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마술을 가르쳐 주는 연습부장으로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뉴런 이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습부장으로 있었을 때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학생이었을 때부터 인연을 쭉 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오래 알았냐면은 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랑 은결이가 옛날에 초창기 시절에 저희 스텝으로 통역 알바로 일했습니다. 진짜 오래돼서 와. 통역 알바로 아, 네. 제가 형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정리를 지금 다들 정확한 단어 3살 형입니다. 3살 형. 네. 3살 형이고 우리 항성님이 이제 3살 어린 동생 현우야. 네. 그 그림이 어색하지 않아? 제가 버릇없다고 생각했군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아, 예,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네. 자, 이제 마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브레인 쇼에서 슉 하면은 놀랍게도 뿅! 네. 야, 항성이 궤도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좀 다운그레이드네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네네네네네. 아쉽게도 이제 과학 애호가로 바뀌어가지고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예.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괜찮나? 왜냐면은 최현우 마술사님이 이런 것까지 다 밝힌다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 트릭이 들어와 있어요. 맞아.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근데 뇌가 연결을 못해. 그런데 두 가지를 보고 나니까 저는 요 내용 안에서 이제 우리 최현우 형님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는 공개해도 아 그렇죠 아직 먹고 살 게 충분히 있구나 하고 놀란 거는 이 책을 이제 제가 실물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맞아. 그렇죠. 내용은 굉장히 묵직한데 디자인은 너무 귀엽게 나왔다. 맞아요. 화려하게. 그냥 마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뇌과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다. 맞아요. 마술이 뭔가 메인 주제인 느낌이 있기는 한데 뇌과학 분야에서 특히나 뇌과학 교과서에서 되게 다룰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어떤 마술의 요소랑 하나하나씩 엮어가면서 제가 했거든요. 맞아. 그게 핵심이야. 네.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시네요. 역시. 그러면 저는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교보 알라딘 예스24에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바로바로. 어메이징하네요. 네. 네, 어메이징 브레인쇼. 뒤에 보시면은 궤도님이 추천사를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해주셔갖고 여기 이렇게 궤도에 또 추천사가 있습니다.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추천사가. 그러니까. 공간 안에 넣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죠. 표지를 네. 열고. 네. 제가 실제로 보내드렸. 게 꽤 길거든요. 네네. 편집부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아 전문은 안에 있나요? 아 아니요 안에는 없고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다른 데 있다. 네. 아 전문 안에 없어요? 인터넷에. 아 인터넷에 있답니다. 인터넷에. 아니 내 거 어디 가서 추천사? 네. 근데 처음 추천사 받았어요. 제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네네. 뭐랄까. 정말 정성이 가득. 공사비. 네. 그게 뭔가요? 뭐 전화하려고. 서점 가면 궤도님 책이 맨날 베스트 소속한에 있어요. 저거는 제가 옮겨놓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시고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 표지를 보시면 뇌과학과 마술은 원래 하나였다. 야 이게...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문구 봤어요 문구. 네네. 원래 하나였어요. 예. 어떻게 이런 문구를 삽입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좀 이상한 말 같거든요. 모순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쓴 사람이 뇌과학자이고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하는 이 문구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술의 기원이 어디냐? 마술사란 직업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고대부터? 네, 당시에는 이제 신관의 직업이었죠. 신탁, 신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하거나
날씨를 예언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탄생했어요. 사실 최면도 신관의 직업에서 탄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최면이라 정의 내리지 않은 채 그냥 거죠. 신탁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면이라는 게 사실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사실은 가장 최근의 학문이죠. 학문 치면은 얼마 안 된 응애 갓난애기 신생아 거의 그렇죠. 수준이죠. 왜냐면 사실 옛날에는 거의 심리학 분야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서 뇌 영상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서 두개골이 열어보지 않고도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어느 뇌 부위가 중요한지 점점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뇌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런 뇌 영상 기술 관련해가지고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 매년 노벨상 후보에 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업적 중에 또 이제 이 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중 하나가 이제 육막 믿음 부분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야 이거 막 던지는구나. 막 던지는구나.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소망 사랑 조금 애매해. 넌 뭐 좋아해? 저는 소망이요. 너무 애기 같아. 사랑이요. 너무 좀 약간 생속적이야. 믿음이요. 뭐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술과 뇌과학이 사실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진짜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이 마술 안에 뇌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멘트를 써놨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뇌과학자는 이제 과학 쪽이라면 마술사는 약간 공학자의 느낌 같은 약간 이런 뇌과학적 지식을 직접 응용하는 그 관계가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그 문구를 쓰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술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러면 혹시 마술사의 뇌는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마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뇌가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까? 예. 좀 궁금하잖아요. 이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최영아 선생님과 찍어봤어요. 제가 MRI를 카이스트 FMRI 센터로 가서 같이 맞습니다. 찍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보실래요? 뇌 사진 저희가 준비해놨거든요. 저희 진짜로? 둘이 둘 중에서 어느 게 과학자의 뇌고 어느 게 마술사의 뇌인지 한번 보시죠. 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난 얼굴 보고 알았다. 아 진짜? 아 진짜? 네모랑 네모 좀 달라요. 이제 누군 줄 알고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했던 흐름이 이게 아니었는데. 문제 답안 체크했잖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아니 자 뇌를 보라고. 자 뇌를 봐봐요. 야 이 사진 어떻게 볼 때마다 웃기냐? MRI 중에 제일 웃긴 사진이야. 두 분 인생 뇌컷. 두 분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MRI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좋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웃다 보니까 네. 왜 이 사진을 찍어놓은지도 까먹었어. 그러니까 마술사의 뇌와 뇌과학자의 뇌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차이가. 네, 네.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웃기다. 근데 저희가 지금 딱 투샷이 잡혀 있는데 뭔가 딱 봐도 얼굴 크기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뇌 크기가 저는 당연히 제 뇌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뇌 크기가 더 큰가요 혹시? 계산 해부학이라는 그걸 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툴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예. 두 개 다 최누말사님의 뇌 부피가 좀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지금. 알차구나 알차. 네, 네. 꽉 찬 거죠. 옛날에 피자와 샐러드 바처럼 꽉 담았구나. 꽉 담았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샐러드 바. 한마디를 하면은 야, 거기서 야, 원래 이 코너가 야, 그런 코너야. 야, 여기 이거 싫으면 랩미팅 랩미팅 나가네. 아 샐러드 바는 진짜 웃겼다. 뉴런 뇌보다 제가 뇌가 큰 거죠? 뇌 부피가 살짝 컸어요. 아, 살짝 컸다. 근데 물론 그 약간의 뇌 부피 차이는 뭐 사람들 약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제 예상과는 달랐어서 좀 놀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뇌 부위별로도 이제 부피를 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부위별로. 네. 그 아, 웃지 마요. 나 이거 보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MRI를 못 찍겠어. 약간 누드 바프 같은 느낌이야. 누드 바프. 아, 나 진짜.
시루라기 하나 보이지 않고 아, 진짜 진정한 누드긴 하죠 저게. 네,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 아. 정말. 근데 확실히 최루 말씀 내가 좀 뭔가 오밀조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 조금 더 저보다 오밀조밀하게 차게 보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 뇌 모양 자체가 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럼 저는 이제 뭐가 좀 발달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두엽이 좀 이제 앞에 있는 부위고 이제 측두엽이 좀 이제 옆쪽에 있는 부위고 예, 예. 부정엽이 좀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위고 후두엽이 그 시각피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쪽에 있는 부위인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현우 말사님에 비해서 이 측두엽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측두엽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긴 하는데 뭐 물체 인식이나 아니면은 그 언어 기능 뭐 이제 이런 쪽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중요하게 역할하는 부위고 최현우 말사님은 이제 두정엽 쪽이 저보다 조금 크셨거든요. 이제 두정엽은 감각이 좀 통합되고 좀 이제 공간 지각 능력 좀 이런 쪽에 조금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위예요. 차이가 정말 유의미하게 큰지는 통계처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둘만 비교한 거라가지고 이게 정말 마술사의 뇌와 과학자의 뇌의 차이인가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의 차이입니다. 개인 차이일 수 있다. 네, 저희 둘의 차이. 한번 콘텐츠로 항성이랑 걔도 데리고 가. 하고. 아 부끄러워서 못 찍어. 부끄러워요. 또 이제 좀 fMRI 관련 좀 다른 얘기인데 예.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이게 여자한테 호감을 가는 마술을 보여줬을 네. 때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이제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논문을 찾은 게 있는데 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오, 좋아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마술을 볼 때 어느 뇌에서 반응할까를 이제 fMRI 안에서 찍은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논문을 분석했는데 그 마술을 보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몇몇 부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꼬리핵, 커덴 뉴클레스라고 부르는 이제 꼬리핵 부분이 활성화가 됐는데 네. 꼬리핵 부분은 거의 마술을 보는 내내 활성화됐대요. 그러니까 딱 신기한 부분에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이 내내. 그래서 약간 이 마술을 보는 전체적인 기대감, 아 뭔가 신기한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거라는 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부위라고 좀 연구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꼬리핵이라는 부위가 또 유명한 게 이제 사랑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도 좀 되게 유명한 그렇죠. 부위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내가 정말로 좀 매력을 느끼는 이성을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던 파트너의 얼굴 사진을 보거나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정말 마술을 볼 때와 사랑을 할 때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뭔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기대감과 마술을 볼 때 느끼는 그 기대감에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마술이 어설프면 안 돼.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마술 보여준다고 만나자마자 주머니에서 주선주선 꺼내면 망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줘야지. 그런 디테일이 그게, 당연히 네, 그게 있을 약간, 수 있겠죠. 네, 그런 디테일이 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냥 네. 항상 손에 카드 손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카드 이렇게 입에서 카드 계속 넣어. 매직박처럼. 맞아. 심심하면 카드 넣어오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손절이에요. 손절. 어제 책 얘기로 돌아가 볼 텐데 지금 요거에 약간 맛 빼기 질문이 뒤표지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핵심 질문.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만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막빼기만 좀 보겠습니다. 해리포터 속 9와 4분의 3 승강장은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9와 4분의 3 승강장 아세요, 다들? 샤 알죠. 들어가는 거. 호가 들어가는 거. 아니, 실제 영국에도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은 돌진하는 분들 좀 계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귀여워요. 그래서 약간 그게 벽을 그대로 싹 통과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오. 오? 이게 CG 아닙니다. 뭐야? 아, 착시네. 네. 와, 네. 대박이다. 대박이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로고 만든 분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착시 대회가 있어요, 매년. 오. 착시 현상을 가지고 이제 대회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 우승도 하신 분이에요. 네, 저게 1등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등. 할만한 1등. 이분이 또 여러 번 상 받으셨거든요. 이거 말고도 정말 신기한 착시 현상들 맞습니다. 맷 프레처드라고 한 분인데. 근데 이분도 취미로 마술을 또 해요. 그분 설명란에 뭐 사이언스 매지션인가 이렇게 써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마술적 효과를 착시 현상으로 다시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착시대회 보면은 수상한 분들 중에 마술사 분들도 막 뇌과학자 분들도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마술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직은 무리가 있어요. 과학이 뭐야? 완벽하게 기승전결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동일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마술 중에 카드를
뽑게 하는 어떠한 게 있어요. 원하는 카드를. 네, 네. 그런데 그게 200년 가까이 우리가 마술사들이 경험으로 하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논리적으로 100% 돼야 되는데. 그 실제로 최근에 그런 비슷한 연구들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좀 들어있긴 한데, 이 마술사들이 관객의 선택을 조정하거나 뭔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일부만 들어있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나름 이 마술을 많이 하면서 마술 그 수업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어떤 신경 쓰는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뭔가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고, 이건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학적 반복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기법들이 하나하나를 빼보면서 정말 효과가 달라지는가? 이런 거를 실험한 게 종량적인 테스트를 한 거네요. 종량적인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안 지켜도 마술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때도 있고,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한 연구 결과도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마술이나 뇌과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뭐 읽으면 좋지만 마술사분들도 저는 한번 읽고 편하게. 이런 식으로 마술의 기법을 접근할 수가 있구나. 완전 프로 마술사가 아니어도 그렇죠. 이제 마술의 길을 걷는 후배님들이 이걸 보면은 조금 더 내가 하는 마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마술사가 사용하는 이 심리적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분명히 일부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읽어본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알려도 되나? 그렇죠. 그런 맞아요. 느낌이긴 했어요. 사람 자르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사람 보시면은 사람 자르는 거 나와요. 신체 분리 마술. 신체 분리 마술에 대한 게 또 나옵니다. 네. 제가 쓰는 건 이제 안 들어가 있고, 저는 요즘에는 관객 자릅니다. 기절해요. 네. 관객을 자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몇 가지 알아요. 사람 자르는 걸. 이 현우 형 엔소 공연을 봤는데 자르고 그 자른 조각 갖고 놉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저각돼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잘라서 난리를 쳐요. 진짜 충격입니다. 안 붙여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그런 신체 분리 마술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네. 여러분도 잘라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면 됩니다. 붙여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작위로 이제 자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내거나 이런 뇌과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여기 그 마술이 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여쭤보면서 좀 놀랐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아기자기한 마술만 했었고 그런 큰 마술은 저도 원래 잘 몰랐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쓰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것도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우리 신체 분리는 엄지손가락 분리밖에 안 해요. 주로 엄지손가락 분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승강장 얘기했었죠. 네, 승강장. 네. 승강장 되게 해야 될 게 좀 있었는데. 좋아요. 네. 결국 이게 착시. 사실 이 착시가 일어나는 이유 안에 우리가 왜 마술의 속내지가 사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맞아. 사실 착시하면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착시가 뭔지. 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착시가 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착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좋아요.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예. 마술사님 집에. 두둥 두둥. 자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쳐다보고 있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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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돌아가요. 얼굴이 돌아갑니다. 얼굴 돌아가. 고개를 많이 지금 목이 꺾였어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보시는 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튀어나온 조각처럼. 그죠? 네, 돌출이죠. 이거 봐요. 튀어나왔어. 쳐다보시죠.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어. 고개 돌려. 신기해. 쳐다보고 있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굳어 있으니까 더 무섭네요.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의 비밀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볼록이 아니라. 진짜 튀어나왔다. 볼록이 아니라 원래 옆면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 원래는 이게 볼록인 거죠. 네, 이게 볼록이에요. 이게 볼록이고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거는 이제 이 부분인 거죠. 네. 드래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뒤에서 보면은 원래 이게 오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 세상을 이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차원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게 마치 사진기처럼 그쵸. 외부에 있는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근데 그 맺힌 상은
2차원이란 말이에요. 막막 2차원이니까. 막막 2차원이니까. 그러면 그 2차원 정보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깊이 정보가 모두 사라지게 돼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럼 그 깊이 정보가 사라진 상태에서 재구축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결국 그나마 깊이 정보가 있는 게 이 두 눈 약간 떨어진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 그게 그나마 있긴 그렇죠. 할 텐데. 거리 정보를 이제 얻는 거죠. 네, 그나마 네. 얻긴 할 건데 예. 이와 같은 좀 평소에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할 정도의 뭐 이런 특이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우리의 거리 감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허. 특히나 카메라를 보면 당연히 그럴 거고. 그렇죠. 우리 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족한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아. 세상을 재구성을 해요. 이것도 튀어나온 걸 거다. 대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편향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예. 편향 혹은 바이어스 이렇게 부르고. 근데 또 이제 어떤 말로 하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재구축해 나가야만 아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이 가능한 이유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속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아하. 사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믿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팩트와 믿음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마술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걸 마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있죠. 지금 그러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보인 대로 믿는다,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원래 표현이 있는데 사실서 뇌과학자는 그 말이 틀렸다고 주장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오히려 believing is seeing.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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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보인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 보일지를.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믿음의 레벨이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믿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9시에 나가면 차가 막힐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볼록한 물체가 대다수일 것이다라고 이 뉴런 구조 내부에 정말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그 세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또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만 뜬 채로 오른쪽 뇌를 보면서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아하.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최현우 말사가 사라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어? 반대로 이제 오른쪽 눈을 뜨고 최현우 말사를 바라보면서 가면 뇌가 사라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 최현우 말사가 사라지는 그 시점에 그 맹점에 저 상이 맺혀버린 겁니다. 이제 맹점이라는 게 망막의 그 신경다발이 이제 결국 뇌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서 이제 뚫고 이 뇌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각세포가 없어가지고 상이 맺혀도 그 정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통로예요, 통로. 거기에는 이제 그 상이 맺혀가지고 어떤 신호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예. 때문에 그분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정보가 없으면은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정보로 그걸 채워요. 아... 왜냐 왜 그러냐? 웬만한 경우는 주변이랑 비슷할 확률이 높을 테니까. 그쵸. 약간 인공지능이 소실된 이미지 채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똑같죠. 사실 똑같아요. 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지워줘 그럼 사람을 없앤 다음에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그 부분을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뇌가 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 뇌과학이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죠. 이 원리가 이 세상에 그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쓰이는 믿음 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뇌가 이런 착시에 속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인지적 한계만으로 세상을 정말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정말 정교하게 이건 설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의 마술 속에서 우리 뇌의 정교함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굉장히 마술과 뇌과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 하나 정도 더 하고 싶은데. 네, 요 착시 한번 제가. 아 또 있어요? 요거 한번만. 이야 아,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최면입니까? 아, 근데 사실 기분이 거의 최면 같은 네, 기분일 거예요. 최면할 때도 많이 쓰여요 사실. 아니 벌써 눈이 좀 아픈데요? 네네네. 이제 여러분 화면 좀 가까이 와주. 시고요. 카메라도 줌인해서 저희 없이 이 판만 줌인해서 잘 나온 거 네, 이렇게 되면 오, 좋아, 우리 좋아. 모두가 이제 잘 보시겠죠?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이제부터 제가 돌아가도록 와, 하겠습니다. 대박. 뭐야? 자, 돌아갑니다. 자 중간을 보세요. 중간을 이제부터 보시면서 심호흡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20초를 셀 겁니다. 눈을 최대한 깜빡이지 마시고 중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제 자신의 손등을 보세요. 손등을 보시면 손등이 막 이렇게 구겨지거나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막 휘어지거나 막 이런 아주 기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런 시각적인 허점 이런 것들도 사실 마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됩니다. 약간의 잔상이 남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떤 분이 자기 얼굴 봤는데 일그러진 게 더 낫다면서.
야. 결국 우리가 대비에 민감하기 위해서 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 근데 이 착시의 정확한 원리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일부러.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느낌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이제 도는 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아예 멈춰있는 걸 보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그쵸. 보이는 이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게 지금 기본 상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 평범한 걸 보면은 기본 상태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을 해버리니까 똑같이. 이 움직임의 베이스라인이 조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응을 안 하면 계속해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적응의 원리는 사실 그 평소에도 정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꽤 오래 앉아있잖아요. 처음에 딱 앉을 때는 뭔가 이 엉덩이의 압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앉아있다 보면은 내가 이게 다 있나 까먹잖아요. 한 몇 초? 한 10초, 20초만 지나도 까먹어요, 이 느낌을. 화장실 가서도 처음에 충격적인 아! 이러다가 10초 정도 지나면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맞아.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5분 내내 이러고 아니구나. 있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신경세포가 필요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환경에 적응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 현재 상황에 우리가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베이스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방향 움직임에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뇌가 대비에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 대비가 신체 분리 마술의 가장 중요한 맞아요. 네, 그 원리를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안에 나옵니다. 알 수가 있다. 예. 사실 이 안에 그걸 또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조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시도를 저희가 좀 했죠. 그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술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자료도 정말 많이 찾아서 넣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노말사 직접 다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맞아요. 올린 것들이 많거든요. 책을 사신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좀 이제 링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꼭 사셔가지고 링크 다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마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상은 아니군요. QR을 찍어야만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와, 비공 영상인데 요걸 찍으면 약간 부분 공개처럼 그 사람들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잘했다. 네. 조금만 보여주자. 어느 것이 진짜 인스타그램일까? 비밀. 결국 마술 속에 착시가 있다라는 걸 하려면 그 우리가 마술을 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좋아.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 중에 많이 하는 게 그냥 사라지는 마술이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있으면은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마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 과학자가 이 정도 패권이 좀 긴장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보면은 가리는 순간 뒤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이 왜 신기하냐를 생각했을 때도 결국 우리 뇌가 어떤 편향이 있는지를 이 마술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속도가 변하는 물체보다는 천천히 속도가 변하거나 멈춰 있거나 이런 물체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잠깐 얘를 가리더 얘 물체는 거기 안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빠르게 속도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간단한 마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예시인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예 마술사들이 손이 정말 빨라. 손이 빠르지 않아요. 뇌가 가진 어떤 허점을 저희가 잘 이용해서 거기를 보이지 못하게 맹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마치 빠른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착시가 좀 다 나왔나요? 또 여기 또 이렇게 하나 더 보시죠. 네. 지금 뭐지? 위에도 막혀 있고 아래도 뭐 아무것도 지금 없죠. 근데 이제 얘가 올리면은 뭐야? 올리면 근데 이 옆에서 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줘봐. 과학자들도 지금 신기하는. 네, 정말 신기해요, 이거. 많은 분들이 흰색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통째로 움직이는 거, 통째로. 흰색 모양을 보세요. 흰색만 움직이는 보세요? 거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니. 흰색 여기 있죠? 안 움직이죠. 뭐야? 저게 이제 그 착시에 관련된 그 세미나에서 발표가 되었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저거 3D 프린트로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야? 네, 3D 프린트로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알고 봐도 신기해. 그 원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 원통이 회전을 하고 있죠. 얘가 위로 움직이면은 얘는 그냥 그 제자리에서 회전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가닥이 회전을 하는데 이 흰색 자체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전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위아래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회전을 하는 모양과 그쵸. 얘가 실제로 그냥 위로 움직일 때의 모양이 2차원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냥. 동일해. 네, 동일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고 있지만 네. 우리가 봤을 땐 모르는 거예요. 약간 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착시를 제가 가져오긴 했어요. 영상 2번 혹시 틀어주실래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실게요.
자,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 가로로 돌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 약간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뭐 반시계든 시계 방향이든 돌고 있는 것 같죠. 회전. 네. 근데 또 축만 바꿔주면은 아~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일 수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아, 이건 이렇게는 안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느 교차점에 내가 이 해석을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그러네. 이게 수직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대박이다. 수평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약간 선입견을 주는 거죠, 우리 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돌잖아요. 예. 근데 이 도는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중심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냥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네. 그 실제로는... 해석의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도는 거일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그쵸. 수 있다라는. 맞아요. 네. 우리 뇌는 언제나 그 세상에 대해서 일관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야. 정말 반증되는 증거가 없다면은 거기서도 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확 변하는 거를 믿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요. 네, 되게 천천히 변하거나 좀 고정되는 상황을 우리 뇌는 그런 해석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야. 하나 더 해볼까요? 기억의 허점. 아, 기억의 허점으로. 이거는 더 나아. 이게 사실 제일 신기한 거긴 한데. 관객은 마술사가 의도한 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사실은 요한에 들어있는 거죠. 네, 요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책에 안 해도 이제 뭐 이야기 하지만 논문에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마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죠. 마술 관련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 차이가 있을까, 네. 성향이 있을까를 또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런스 책에서 이제 그 에던 그런트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노벨상을 받지 않은 다른 그 과학자들에 비해서 어떤 취미를 더 가지고 있냐를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마술과 같은 어떤 공연 예술을 취미로 가질 확률이 22배나 높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마술이 그렇게 높아요? 네, 마술과 공연 예술 좀 합치긴 했어요. 그 통계 안에. 어쨌거나 그게 22배나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사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네. 노벨상을 수상을 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취미를 뭔가 가지고 이런 새로운 취미에 되게 열려있는 많은 자극에 굉장히 개방적인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는 이제 성격 지표가 이제 개방성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어요. 빅5라는 이제 검사지가 있거든요. 예. 빅5에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방성이에요. 어허. 그래서 개방성이 이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열린 정도, 그 다음에 그렇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성격 지표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높을수록 마술을 좋아할 확률이 높았다.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마술협회에서도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예. 마술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평균 재산이 높습니다. 아, 지금 항성이 나는 아닌데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항성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마술 때문에 재산이 좀 올라가다가 네. 천문학 때문에 내려가서 이제 맞춰진가요? 천문학과 마술 때문에 약간 이게 중간에 약간 평균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마술을 어떻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과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이건 다 뭐 확률의 문제고 상관관계니까 약간 개인적인 편차는 언제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조사 중에서 개방성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웃겼어요. 두 번째도 나왔던 게 제 기억에 뭐였냐면은 마술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맞아요. 어쩐지 마술 나 너무 좋아. 자, 근데 자,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런데 그 세 번째 결과가 또 재밌는 게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세디스트 경향이 강했대. 맞는 것 같아.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야,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마조히스트 쪽이에요? 야, 빠따 저는 이거는 그렇게 빠따 그렇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보는 안될 과학. 아이들에게도 그만 거기까지 가. 미친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도 네. Amazing French.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애초에 조사한 과학자들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했나? 재밌네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다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키포인트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뒷면에 있는 걸 질문 좀 드렸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맞아.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 올칼라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다 돈입니다. 이게 사진 올칼라. 사진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올칼라가 아니면은 이건 올칼라 아니면은 전달이 안 돼요. 100% 전달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해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강연회 때 또 저희가 특별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인회 네. 일정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일정 아마 뭐 인스타로도 많이 홍보하실 거고. 네네네. 그렇죠. 장담하건대 요 책만큼은 사도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책입니다. 재밌어요. 왜냐면 술술 읽혀요. 초등학생, 중학생, 예. 고등학생 성인까지. 연령층도 네. 쉽게 뇌에 관련돼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판타시아 7월 예.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네.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오시면 이 책도 사인본이 있기도 합니다. 와, 네. 오시면 그럼 거기 사인본을 바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판타시아 오늘 제가 이 안될과학 이벤트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1인 2매 20장 우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네.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안될과학 사랑하신 분들이 이 뇌과학의 끝판왕 최면을 또 어떻게 이용해서 이걸 또 이용이 됐는가. 그리고 우리 뉴런도 이 공연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놀러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판타시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연령대가 좀 높아요. 연령대가 중학생 이상만 네.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성인들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겠다. 마술이 가지는 어떠한 성인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유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령 제한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단체 최면을 걸어놓고 시작하거든요. 최면 걸린 사람이 무작위로 뽑힌 사람의 은행 비밀번호나 오 진짜 뭐 이런 것들을 맞춰요. 처음 보는 서로의 관객이 서로 꼴 맞추는 거예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무대에 한 5, 60명 정도 누워 있어요. 최면 걸려갖고 다 쓰러져 있어요. 아, 5, 60명이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걸린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깊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봐요. 깊게 걸린 사람 위주로 보고 다 재워요. 슬립 하여갖고 다 재우고 이제 슬립 하고 다 쓰러져요. 다 쓰러지니까 이제 자기는 안 걸렸어도 같이 간 사람이 누군가는. 보면 그때 그리고 저희는 원래 마술공인은 촬영이 안 되잖아요. 맞아. 최면은 촬영을 허가를 합니다. 어, 진짜? 네, 얼마나 남기고 싶겠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최면에 걸려서. 아 이러고 막 네, 춤추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면에 누구나 다 걸릴 수는 있지만 다만 오시는 여러분들이 최면이라는 게 없어 혹은 최면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과장된 거예요. 그냥 그게 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방어 기제가 뇌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 60명이 무대에 누워있잖아요. 어떤 한 명을 지목해서 자 이제 스태프들 저분 옷 벗기세요. 그럼 바로 깹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지금 위해를 가하거나 뭔가 문제가 될 사항은 바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분 MRI 한번 찍으세요. 이러면 바로 깨는 거야. 최면 한번 오셔갖고 한번 경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진짜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네. 아판타시아도 기대해주시고 네. 또 어메이징 브레인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우 마술사님 지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어메이징 브레인쇼 구매하도록 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메이징 브레인쇼 당신은 이제부터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교보 알라딘 예스24 영품문고 어플에 들어가셔서 결제를 하여 형님 이러면 사이트가 이글거려서 결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뉴런님도 한 말씀 하시죠. 어릴 적 우상이었던 분과 책을 쓰게 됐다는 것도 사실 너무 영광스럽고 또 진짜 영혼의 파트너였던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 궤도님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이 쓰리샷이 잡힌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정말 아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인간의 인연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인생이 마법 같다는 게 거기서 맞아요. 생각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간만에 진짜 옛날 생각처럼 편하게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보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궤도의 과학 속으로 또 엔딩 멘트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같은 궤도의 과학 속으로. 감사합니다.